산지 고추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서 생산 농민들이 인건비도 못 건진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은 올해 작황이 예년보다 좋은데다 코로나19로 고추 소비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정부 수매 계획을 서둘러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영양군 남영양농협 금고추 수매 현장. 농민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생산한 금고추를 담은 포대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포대 속에는 보기에도 실하고 잘 말린 고추가 수북합니다. 이곳에서 거래된 금고추는 600g 한 근에 평균 8,500원 선. 농협에서 긴급 수매한 덕분에 시중 가격보다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높지만 농민들 얼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평균 가격 12,000원 선보다 3,4,000원 정도 밑돌기 때문입니다. 어떠지 뭐죠? 돈이 안 되니까 전부 다 품값도 안 나고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잔잔 빚져요, 빚져. 여러분. 원래 하루 13만 원까지 치솟은 인건비에 농약과 자재 등 생산비를 어떻게 건질지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우리 영향은 고추 주산지입니다. 주산지에 대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가격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그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주산지인 영양군에서 올해 생산된 고추는 1,459헥타르 면적에 4,377톤으로 지난해보다 면적 7.1%, 생산량은 30% 정도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교 급식과 단체 식사 등이 사라지면서 고춧가루 소비가 크게 줄어 산지 고추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고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수매 계획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시각입니다. 지자체와 농협의 긴급 수매로는 현재 하락세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수매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현재 그 공판장 시세보다는 평균으로 한 1,500원 정도 더 주고 산 것 같습니다. 원래 정부가 비축 수매를 빨리 발표를 해가지고 고추 가격 하락을 멈춰주는 것이 우선 선결 과제고. 이와 함께 중국산 냉동 고추와 다진 양념이 낮은 관세로 들어와 국내에서 말려 건조 고추나 고춧가루로 팔리는 둔갑 사례를 막아야 국내 고추 농가를 살릴 수 있다고 농민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